2연승한 기념으로 이렇게 팀으로 세레모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세레모니죠? 겨울 왕국에서 네, 네. 안나 역할을 맡았었을 네. 때 그때 불렀었던 노래를 잠깐 그 노래는 사랑은 열린 문? 사랑에 빠진 한스 왕자가 있는데요 네네. 오늘은 제가 올라프랑 사랑에 빠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I'm Olaf and I like warm hugs Olaf Love is awesome 제가 정신 나간 대기 하나 해드릴까요? 네, 얼마든지요. 항상 닫혀둔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갑자기 만나게 됐죠.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요. 항상 저의 자리를 찾아 헤맸었죠. 즐거운 파티에 갈 때나 작은 모임에서 하지만 이젠 달라 그대만 나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생각하는 게 같다는 건 한마디로 운명이야 우리는 천생연분 잘 가라 지난 날 아픈 듯 이젠 돌아보지 않네 사랑은 열린 저랑 결혼해 줄래요? 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? 좋아요. 소리가 진짜 이쁘네. 안나, 지난번엔 한스 왕자와 그날 만나서 바로 결혼하겠다고 난리더니 이번엔 눈사람이니? 딱 많대. 아, 예. 아. 저는 뭐 뮤지컬 배우 뭐 다 특집 다시 보는 거 같았어요. 네. 아, 너무나 잘 봤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예. 파이팅. 저기 두 명 남았는데. 두 명 남았는데 저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. 사실 저는 크게 그렇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아주 재밌어지지. 우리가 우승할 가능성도 있어져. 아 근데 한 방에 떨어질 것 같아. 내 여자분하고 붙으면 아 진짜 떨어질 것 같아.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 감독님. 자 어느 팀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우선은 박지윤 씨의 목소리를 믿기 때문에. 네네네. 안세아 씨 나와주세요. 안세아? 안세아 여기 에이스라고 했던 사람 아니야? 완전 에이스인데? 야 우리 정말 다행이다. 야 우리 여기 숨어있잖아. 멀리 숨어있어야겠다. 숨어있자. 와. 안세아 씨 나와주세요.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 활동하고 있는 배우 안세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나에겐 너와 걷는 모든 길이 꽃길인데 뭐 추사길 정도야 뭐. 수만이 그니 진짜 믿는 거 아니지? 제조년도가 2000년도야. 이게 말이 되냐고. 이거랑 가격이 가격. 2000원 수연아. 뻥이여 그도 뻥이여 나밖에는 모른다 했었지. 선곡은 마쳤습니다. 아 이미. 자 아, 굉장한 자신감을 아, 그보다 보이시는데. 자신감보다 이 네. 선곡은 네. 같이 부르면 정말 좋겠다라는 아, 그래요? 네, 그 곡이에요. 네. 아 그렇군요. 네. 자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 말씀해 주시죠. 네, 그 욕심쟁이.
욕심쟁이요? 아 심신의 욕심쟁이. 아, 그, 아, 욕심쟁이. 아, 자, 자 김동률 이소은 씨의 욕심쟁이라고 합니다. 최대한 좋은 무대를 보여주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욕심쟁이를 선택했습니다. 욕심쟁이란 노래를 누군가와 듀엣으로 꼭 해보고 싶었어요. 근데 이 곡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세아 씨랑 잘 호흡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. 박지윤 대 안세아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. 네. 최대한 간절하게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할게요. 3승하고 우승 가자. 히든 카드를 지금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. 이 몸이 늙어서 몸값이 달려 박지윤 씨가 승리하셨습니다. 이게 자꾸 이기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일단 아니요, 좀 목이 좀 편하게 하면 돼요. 편하게 하시면 돼요. 편하게 불러주세요. 일단은 편하게 불러주세요. 편하게. 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. 진짜. 네. 근데 이게 딱 올라오면 잘한데 이거. 내 곁에만 불러주렴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. 근데 막 제가 떨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요. 화장실 좀 갔다 와요. 아, 그래요? 또 가네. 홍삼 하나 줘? 홍삼. 맛있는 거예요? 어. 아니, 홍삼이 사실은 심신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돼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먹으면 진짜 안심이 쫙 돼요. 저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욕심쟁이 노래를 정말 열심히 잘 불러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하다. 맛있게 다 먹어주기 한 달에 하루쯤은 모른 척 넘어가주기 친구들과 있을 땐 나 말고 딴 데 보지 않기 잠들기 전에 꼭 내게 전화해주기 잠들기 전에 와! 꼭 내게 전화해주기 한 번 들은 얘기도 재밌게 다 웃어주기 혹시 몸이 아플 땐 나에게 숨기지 않기 하고 싶은 얘기는 돌려서 말하지 않기 사랑한다는 말은 나에게만 하기 좋아한다는 말도 너무 아껴하지 말기 혼자서만 괜히 삭히지 말고 무슨 일이든 다 말해주기 우리끼리 절대 거짓이 없기 아 너무 잘한다 야 너 너랑 안 싸워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황홀 때에 날 그냥 내버려두기 내가 두정 부릴 땐 말 없이 껴안아주기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도 화내지 말기 남자들의 세계는 절대로 넘보지 않기 사랑한다는 말은
자리에서 다 털어놓기 우리끼리 절대 비밀이 없기 괜히 다투게 돼 서로 돌아질 때 먼저 말 걸어주고 미안하다 말하기 이겼어. 오, 곡이 좋아요. 아름다운 무대. 아, 상큼한 무대. 아, 너무 좋다. 사랑한다는 말은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우승 열심히 부려가지고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? 안세아 씨가 7대 6으로 승리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즐겁게 불렀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게 불렀고요. 네, 정말 좀 봐주신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,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럼 어느 팀의 누구를 선택할지를 감독님과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